2021년 6월, 나는 모토캠핑에 입문했다. 자동차로 가는 오토캠핑과 달리 바이크를 이용하는 모토캠핑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없고 그만큼 짐싸기에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짐싸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오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한다. 내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참고만 하기 바란다. 본격적인 캠핑을 하기에 앞서 내가 가진 캠핑 용품들을 점검해 본다. 방수천, 은박 매트, 텐트, 한국에서 제일 많은 침낭, 발포 매트리스, 다이소 의자, 단조팩과 카라비너, 방풍막, 가스, 스토브와 스토브 이빨, 이그나이터, 가스 어댑터, 스토브와 세트인 쿠커, 프라이팬, 컵, 조명, 수저, 테이블, 가스토치, 손도끼, 멀티툴, 파이어스틱, 모기향, 찜기가 맞다. 자충 베개, 오징어 팩과 실리콘 도마.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용품들이며 내일 떠날 캠핑 튜토리얼을 통해 추가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했다. 탑박스 트렁크가 분리된 것이다. 도착한 후에 발생한 거라 망정이지 등에 맨 배낭에 트렁크가 자꾸 밀려나면서 끈에 무리가 간 것 같다. 바이크를 타고 이동 중 백미러를 보는 데 문제가 없으나 직접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는 숄더 체크가 어려웠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짐이 걸리적거린다. 우선 짐을 줄였다. 지난번 튜토리얼 때 탑박스 위에 놓았던 가방을 제거했다. 이로써 생략된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형 부탄가스. 둘째, 깔깔이. 셋째, 티라이트 등불. 넷째, 도마. 가스는 하나면 충분하고 깔깔이는 추울 때만 필요하며 낭만은 촛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도마가 필요한 음식은 없었다. 무겁진 않지만 가방 하나가 빠지자 부피가 제법 줄었고 지난번에 배낭 하단에 결합해 운전 중 숄더 체크를 어렵게 했던 발포 매트리스와 텐트를 탑박스에 결합했다. 짐끈도 4m짜리로 넉넉하게 준비했다. 기존에는 60L 툴레 버산트 배낭과 탑박스를 활용했었는데 탑박스와 배낭 사이에 공간이 적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숨쉬는 것도 불편했다. 더 큰 트렁크가 있다면 배낭을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트렁크가 크면 평소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벼우면 좋겠다. 그리하여 나는 조건에 맞는 가볍고 용량이 크며 탈부착이 쉬운 제품을 찾았고 이번 무지성 캠핑에 활용해 보려고 한다. 내가 선택한 것은 로브 방수백이다. 사이즈는 50L, 80L, 90L 등 다양하고 재질은 TPU로 방수성이 좋아 텐트나 도마,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된다. 나는 80L를 선택했다. 망사 재질 외부 수납 포켓에는 어깨끈과 물티슈를 넣었다. 반대편에는 탄성끈이 있는데 바람막이 같은 가벼운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입구는 지퍼가 아닌 자석식으로 개폐되는데 이게 의외로 편하다. 가장 부피 큰 침낭을 먼저 넣고 지금까지 별 활약이 없던 은박 돗자리와 방수천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캠핑에서 그들의 활약이 컸다. 불행히도. 베개. 조난당했을 때 튜브나 물저장 탱크로 쓸 수 있다. 쿠커. 안에는 스토브와 가스가 들어있다. 컵. 늘 그렇듯 컵스프와 초콜릿이 들어있다. 비상식량이다. 텐트 폴대와 팩. 의자. 더 편한 걸 쓰고 싶은데 보통 편한 건 부피가 크다. 후라이팬.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된다. 조명. 벌레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조명용 삼각대. 촬영용 삼각대. 로브 방수백의 특징 중 하나는 공기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짐을 다 싸고 에어홀을 연 뒤 가방을 마구 공격하면 크기가 줄어든다. 못생겨진다. 매트리스는 외부에 따로 결속하고 텐트는 배낭에 넣었다. 버선트보다 작은 일반 배낭이다. 비옷도 넣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바이크에 방수백을 결속해야 하는데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그것이 문제였다. 가로는 방수백과 내 몸과의 거리가 멀어 편한 반면 공기저항이 클 것이다. 세로는 공기저항이 적지만 몸과의 공간이 없다. 작지만 배낭도 메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할 것 같다. 정답은 모르지만 일단 세로로 배치했다. 매트리스는 그냥 올리기엔 높아 반을 옆으로 펼쳤다. 짝수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다. 출발에 앞서 장비 변화가 있었다. 보온병을 얻었다. 800cc 정도 되는 것 같다. 생수병보다 무겁지만 부피가 작아서 좋다. 모토 캠핑은 무게보다 부피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매트리스다. 나는 항상 매트리스가 불편했다. 부피가 커 외부에 수납해야 하고 외부에 수납하면 운전이 불편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새로 장만했다. 에어매트는 물놀이에 쓰는 튜브처럼 안에 공기만 들어가며 부피가 작고 가볍다. 단점은 움직일 때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랑 질감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쓰던 네이처하이크 발포 매트리스랑 비교해보면 대략 2배 이상 작다. 초코파이는 에어 매트리스보다 2배 이상 작다. 잘했다. 방수백 내 침낭 배치도 바꿔보니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번에는 배낭을 뺐다. 편했다. 대신 우인항을 방수백에 결속해 공간을 늘렸다. 한구먼식 디팩이다. 지난번 앙성천에서는 물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생수병을 챙기자니 짐이 많아진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물백이다. 자전거용 수영 가방을 선택해 용량은 작지만 대신 방수백과 부딪히지 않는다. 큰 가방을 매면 방수백과 등가에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옆 포켓은 지갑이 들어갈 크기이다. 나는 물티슈, 점화도구, 토치를 넣었다. 하단의 포켓에는 그물망이 들어있다. 위에 있는 고리에 결속하면 그물망 주머니가 완성된다. 용도는 자전거 헬멧 보관용이다. 바이크 헬멧은 역시 어림없다. 잘했다. 헬멧이 안되면 딴 걸 넣으면 된다. 기적의 논리였다. 나는 쿠커를 넣기로 했다. 잘했다. 이것이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물주머니다. 최대 2리터까지 들어간다.
물 호스는 어깨끈에 고정할 수 있고 라이딩 중에 물을 마실 수 있다. 근데 난 풀페이스 헬멧이라 안 된다. 잘했다. 짐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침낭의 위치도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가로로, 다음에는 세로로 배치해서 공간을 늘렸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기존처럼 가로나 세로로 패킹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처럼 바닥에 깔아버리는 것이다. 내 침낭은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고급 침낭과는 달리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칸 의자에 삼각형이란 것이 있다. 실제로는 삼각형이 없는데도 우리의 뇌는 삼각형을 상상해낸다. 정해진 틀과 용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장비의 특성에 맞추어 나만의 캠핑을 추구해보자.